시장의 또한 줄기는 분명 이제 위드 코너와 함께 그 리오프닝 수혜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철강 쪽이라든지 또뭐 정유 쪽 섹터들도 오늘 같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을 좀 주목하고 계시네요. 오늘 하긴 급등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분사 관련 이슈가 마무리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슈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SK 같은 경우는 분할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걸로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을 이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뭐 속설에 의하면 뭐 SK는 이걸 분할 그리고 굉장히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이제 일단 관련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11월 1일 이제 어제자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SK온, 이게 배터리 사업부인 SK온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상장 계획이 주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주로는 일단 SK이노베이션만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장성이 일단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 비슷한 예로죠. 이제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전에 관련 이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즉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오른 것만큼 아직은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SK 이노베이션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거기다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정유 쪽이 그래도 유가 상승과 함께 좀 호실적을 많이 기록을 했고요. 배터리 사업 부분에는 아직 좀 흑자 전환이기보다는 적자 사업이긴 하지만 성장성은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그런 3분기 실적이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오늘장 뭐 테마주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반등에 성공을 할수 있다. 이제 성공하는 초입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그 매출 비중에 있어서 뭐 2차 전지 쪽뭐 배터리 사업도 있지만 지금 정유 자체의 어떤 본업에 대한 것들이 크죠.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어제자 기사로 봐서 이제 최태원 이제 SK 회장이 이제 미국 이제 가셔가지고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조금 이제 탄소 포집 능력을 많이 상승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짓고 있는 공장 안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다. 즉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이제 배터리, 정유, 그다음에 이제 그린 에너지죠. 그린 그렇죠. 에너지 쪽으로 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자체가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선 투자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됨으로써 지금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요. 워낙 주가 자체도 잘 눌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리로도 현재 부담스럽지는 않은 자리고 일단 노이즈가 하나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배터리사가 또 상장을 또 급하게 준비하거나 기타 이슈가 있을 경우에 한번 정도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건데 LG화학이 워낙 기존의 예를 잘 들어줬기 때문에 배터리 상장이 예상이 되면 또 주가가 또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SK 이노베이션은 사업 분야에 배터리 사업이 없고 그냥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많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그 상장 이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 또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기관 수급도 좀 양호해지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까지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매매 전략은 지금 4% 급등 정도는 그래도 뭐 감안하고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네, 지금 일단 현재 자리로는 이제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61선을 일단 매수 자리라고 좀 보고 있고 한 24만 8천 원 정도 라인대 신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쪽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 오늘 오른 거로는 뭐 배터리 사업 분야보다는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 이슈로 오른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은 한요 라인이죠. 한 26만 원도까지는 장기적으로 시세 분출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나올지 여부를 보시고 한번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